제가 오늘 강의할 거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래서 뒤에 거는 이제 주로 분수이고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을 아는 거는 개놈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놈 해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근데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5천만 명 다 하고 많은 게 아니라 70억 명, 80억 명 모든 인간을 다 해독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정밀한 모든 사람의 개놈 정보를 다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들의 개놈 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뭐 70억 명이든. 그 개놈 지도를 잘 만들면 암 치료하든지 노화 치료하든지 뭐 유전자 편집을 하든지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기술들이 가능할 때 그러면 응용 분야가 어떠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축, 자동차 모든 게 반도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놈은 반도체만큼이나 앞으로 굉장히 넓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고학도 요즘은 개놈으로 합니다.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의 그게 그거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요. 진짜로 제일 정확한 궁극적인 방법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의 개놈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살모넬라가 있는지 없는지 중독되지 않는지 다 알고요.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타입인지 뭔지 만약 여러분 여기 이제 한기궁인데 한기궁에다가 달아놓고 실시간으로 개놈을 다 읽어버리면 중국에서 왔는지 말레이시아에서 왔는지 홍콩 뭐 감기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독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알 수 있고 자동차에도 나중에 개놈 해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다 읽어서 아 이건 이제 공기가 나쁘다. 요새 지금 중국에서 온 박테리아가 막 이게 차에 막 걸리네 안 걸리네. 그 다음에 양치질 하시면 양치질 해가지고 충치가 얼마나 지금 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잇몸이 나쁠지 좋을지 다 알 수 있고요. 결혼할 때 개놈 검사하고 적성 검사, 취직할 때 검사 검사하고 성격 검사하고 심지어는요 미국 FBI나 CIA에서는 개놈 정보만 가지고 사람 얼굴을 결혼합니다. 우리나라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흔적 조금만 가지고도 고고가 해독 개놈을 해독해 버리면 프린트에서 사진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농업 앞에는 모든 농업 그 관련 그 생산성은 개놈을 잘 활용해서 편집을 하든지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식품도 안전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환경 모니터링 요즘 뭐 기후 온난화가 한다는데 기후 온난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토양이나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나 무슨 곰팡이 이런 거에 그 개놈을 해독해 버리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지금 이게 향기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의료는 당연하죠.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화학 재료 이런 거 모르는 게 개놈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칙부터. 제가 이때까지 메시지 한 그거는 사실은 큰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되는데 맨 먼저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가장 기초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1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일단 그러면 저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정보학자로서 그게 가장 시발점이 되는 스위치 시작되는 거의 아까 말한 빅폭발 같은 게 뭐였느냐? 저는 스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똑 스위치인 근데 이 스위치가 끄거나 켜거나 하면 상태 변화가 생깁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그 스위치 끄면 불이 꺼졌다 떨어지죠. 스위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틱틱 할 때마다 뭔가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뭔가 체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체인지를 일으키는 스위치가 일로 쭉 쓸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을 수도 있고 아래로 붙을 수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굳이 이 설명을 하라 그림을 그리라면 저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치가 있고요. 그 스위치 안에 또 스위치가 있고 그 안에 또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있고 한참 갈 수 있는 이걸 영어로 프랙터라고 그럽니다. 끊임없는 이 스위치들이 정보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그런 스위치 셋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생명이 뭐라 하면 정의는 간단합니다. 스위치 셋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스위치의 세트입니다. 큰 복잡한 스위치의 세트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의 세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과 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저 개놈이라든가 이 서열인데요. 서열 같은 게 있으면 그 앞에 A가 오냐 T가 오냐 G가 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생긴 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뒤에 그걸 결정하죠. 그래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어떤 그 뭐 스위치들이 있는데 앞과 뒤가 있는 이 스위치들의 그래서 이 스위치들을 그림으로 굳이 부르면 이런 식으로 회로로 합니다. 이걸 생체 회로라 그러거든요. 뭐 이게 전자 회로지만 그 생체 회로가 있고 이 생체 회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박스가 보이시죠?
생명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스위치라고 정보 처리하는 어떤 객체들이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박스론입니다. 생명체의 박스론. 교과서는 안 놓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라서. 여러분의 몸속에는 엄청나게 작은 눈에 보이는 DNA 이 서열들, 진짜로 이 선입니다. 이 줄입니다. 줄. 그 실, 실이 있고요. 이 실들이 둘둘둘 말에 모여서 염색체라는 걸 만들고, 이 염색체가 여러 개가 모이면 게놈 요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고, 요런 것들이 세포 안에, 요 안에 들어가면 세포 핵이 되고, 요런 세포가 여러분을, 이 세포 박스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세포의 셋이죠. 이 세포 하나하나는 스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여서 이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고, 뭐 몸통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생명체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모이면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population. 이 population 하나의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집단들. 한국인이라는 집단. 그 다음에 이 population 위에 올라가면 지구 전체도 하나의 거대한 박스입니다. 이게. 예,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모여서 이제 뭐 스타, 뭐 행성들 모이면 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때까지 뭐 보여준 우주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박스. 그러니까 우주도 박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박스가 되고 이게 단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작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일정한 어떤 룰들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층을 이루면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원칙이 뭐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게놈의 본질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진화의 주체가 되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정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스위치. 그 정보 덩어리고 물리적으로는 이 게놈이 어떤 거냐면 이 피드백 회로를 가진 아까 회로 말씀드렸죠. 그 신호 치는 회로들의 어떤 합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미래를 예측하는 거 보통 우리 사주팔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이걸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주팔자가 뭐냐면 여덟 자만 갖다 주면 뭔가 그냥 예측을 할 수 있다. 지난 수천 년간의 사람의 이 그 생년월일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 게놈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원리가. 단지 게놈은 48자가 아니고 그 숫자가 최소한 60에서 80억 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4개의 뭐 주가 아니라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로 이루어진 박스들이죠. 이런 박스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의 무한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의 조합을 가지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조합 때문에 색깔이 저렇고 암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가 다 모으고 그 안에는 원칙을 다 찾게 되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요새 말하는 맞춤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게놈만 분석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위암 걸릴 확률이 5%예요, 10%예요, 50%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실제로 자기 유방을 절제를 했습니다. 자기 유전자를 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84%로 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예측을 해가지고 그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이 우리가 게놈을 분석해서 46자, 뭐 80억자 이런 게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안젤리나 졸리처럼 내가 예측을 하고 싶을 때 뭘 알고 싶냐면 차이를 알아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우리 이 집단에서 가장 소중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옆에 앉아계신 분과 내가 어떤 차이인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내가 왜 키가 큰지 작은지부터 해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해야 되고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양성을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쌍둥이 똑같다고 치십시오. 질병 하나가 잘못하면 다 죽고 사는 거예요. 다 죽어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다르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옆에 분들하고 차이를 알려면 간단하게 말하면 3조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가 무슨 어떤 유전자 차이가 나는 3조 원이 들었는데 요즘은 $1,00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 그 이 게놈을 갖고 와서 이게 이제 DNA인데요. DNA 서열이 ATGC 가면 그 차이를 읽는 거를 게놈을 싼 최신 기기로 읽어버리면 100만 원만 주면 이렇게 막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아 옆에 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라고 점을 딱딱딱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찍어주면 결국 맨 마지막에 아는 거는 이 인간의 표준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표준이 있습니다. 그 서양의 표준이 있으면 그 인간 표준이 되고 여러분 거를 게놈을 유전자를 쫙 대면 그 차이 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아, 당신은 키가 커요? 작아요?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게놈 한다 할 때 이겁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표준이 있을 때 그 표준에다가 대보는 거. 그래서 한국인 표준도 우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 표준을 만들어서 40명을 가지고 우리 랩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코랩이라고 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것도 제가 5천만 명 한국 사람 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것도 이게 표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표준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서열을 만들고 분석을 해서 컴퓨터로 돌려서 길게 해서 맨 마지막에 표준 개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그만 DNA 조각부터 큰 게 이렇게 컴퓨터로 엮어서 나는 게 표준이고 그 표준이 잘 만들어지면 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질병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노화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질병하고 노화에서 대표적인 걸 제가 하는데 노화는 너무 길어서 제가 뺐고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게놈이 생명현상의 가장 핵심이고 심지어는 거의 뭐 우주의 핵심적인 어떤 정보덩어리이고 요것들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떻게 실제로 그게 응용이 되나요? 했을 때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암입니다. 암은 게놈병입니다. 유전자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놈이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냐면요. 여러분 몸속에 게놈이 무슨 이유인지 다른 생물 종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몸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개미 유전자로 바뀌고 있다. 뭐 바퀴벌레 유전자로 바뀌고 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무슨 병이죠?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를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급성으로 확 일어나거든요. 그럼 암입니다. 어떻게 일어난지는 뭐 연구자들이 많이 하겠지만 정확하게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란 짧은 시간에 유전자가 개념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바뀌냐면 이게 정상세포인데 옆에 암 덩어리가 이렇게 막 이런 게 생기고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암이 무서운 게 근본적인 개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치료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죠?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하면 되죠. 개놈이 부러지면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이제 하실 김진수 박사님이 이런 수술을 하신 그런 분인데 앞으로 미래에 개놈 수술을 하실 분인데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 세포고요. 정상 여러분 몸에 정상적인 세포들이고 개놈이 암에 걸리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떼가지고 해독을 쫙 해갖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 차이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차이가 발현을 하거나 우리 일상생활에 쓰일 때는 유전자가 아니고 단백질로 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망가집니다. 유전자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망가져서 이게 암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 중에 이런 어떤 그 이제 칼슘 바인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칼슘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접촉이 잘 안 되면서 이게 암화돼가지고 막 몸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서열의 순서가 망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게놈이 결국 이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게 생명의 생각하는 거 한 거야. 가장 깊어져 있고 결국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바꾸듯이 코드를 바꾸면 확 바뀌는 정보 처리 존재라는 게 일종의 증거입니다. 이게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럼 오래 사는 거는 오래 사는 유전자가 있겠죠. 어디? 유전자가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 뭐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들하고 하버드 사람하고 영국에 있는 그 리버풀에 있는 내 친구하고 해가지고 게놈을 이 북극고래인데 북극고래가 200년 넘어 삽니다. 물속에서. 요거를 갖고 와서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고래하고 사람하고 쭉 비교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처럼 이렇게 점이 탁탁탁 바뀌어 있는 게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점을 바뀐 점을 보니까 어떤 유전자의 그 점들이 바뀌었냐면 암하고 노화 관련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고래는 암에 잘 안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래 몸이 우리 인간보다 몇백 배 클 겁니다. 몇백 배 그래 크면 그 많은 속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암이 잘 안 걸립니다. 고래는. 그렇게 큰데도 몸집이. 세포가 그렇게 많아도. 그게 다 이 유전자에 ERCC1, 뭐 PCNA, UCP1 이런 유전자에 그게 다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내가 고래 유전자 갖고 내 몸에 이게 좀 바꾸면 나도 오래 살겠네. 그죠? 5천만 년 기다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상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처럼 단일 민족이고 서로 비슷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드뭅니다. 진짜로 단일 민족 맞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아일랜드 그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이렇게 단일합니다. 유전적으로. 이거 좀 그것도 문제죠. 너무 단일하니 질병 같은 거 잘못 이제 퍼져 버리면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단일한 게 좋은 게 있고 다양성이 클수록 좋은데 이 집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일한데 그래도 북방계하고 남방계하고 섞인 것 같아라고 이제 옛날에 한 40년 전쯤에 캠브리에 있는 그서 공부를 한 까발리 스포즈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아, 저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 유럽 쪽에서 간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하고 중국 남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섞여서 북방계와 남방계 섞여서 된 사람들일 거야. 펭귄도 보니까 뭐 피부도 희고 좀 보는 게 약간 유럽 사람하고 닮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해서 그게 북방계 남방계의 기원입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서 이게 이제 9000년 전에 저 우리 옛날 뭐 북극전이 저 우리 두만강 넘어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있는 그게 어때 동굴에서 나온 직물인데 9000년 된 직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 년 전쯤에 누가 직물을 만든 겁니다. 기계로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굴이 여기입니다. 이걸 악마의 문 동굴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련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나온 뼈가 이렇습니다. 이 뼈를 딱 보면 조금 아는 사람은 어 이거는 동양인 뼈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서양계 아니네 이렇게 딱 보고 이 뼈를 떼가지고 그 안에서 이 뼈에서 DNA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년이 돼도 DNA는 간직됩니다. 40만 년이 지나도 DNA는 안에 간직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족보가 뼈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뼈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뼈속에 있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놈 있죠. 쭉 서열 뽑는다는 거. 그 서열을 갖고 와서 야쿠트족이라고 저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북중국 사람, 몽고 사람, 저 코리아 쪽이라고 저 위에 있는 북극 쪽에 가까운 또 다른 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 만주족,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다른 여진족, 사모예드, 울지. 울지가 블라디보스토크 그 위에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부곡저 뭐 이런 부여, 동부여 그 사람들입니다. 울지족. 그런 사람들의 게놈을 갖고 와서 그 게놈들을 다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맨 끝에 있는 이쪽에 뭐냐면 아까 제가 8000년 된 그 사람 뼈속에서 DNA를 뽑아서 게놈을 해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게놈을 읽었습니다. 게놈. 여러분 것처럼 뼈속에서 나온 걸 갖고 읽었고 내게 있고 그죠? 여러분께 있고 그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 거하고 그 고대인 거하고 그걸 상대적으로 보니까 중국 사람보다도 훨씬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고대인에 가까운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일종의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옛날에 까발리 스포자가 이랬거든요. 북방에서 온 사람하고 남방에서 섞였다 이랬거든요. 그럼 섞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8000년 전에 우리 조상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니까 섞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8000년 전 그 사람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보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8000년 전에나 3만 년 전에나 이 우리나라는 남방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온 그 베트남계 중국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농업혁명도 일으키고 기술도 이전하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서양인들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다 죽였듯이 그런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확 뒤집힌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전쟁 없이 계속해서 서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북방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거꾸로 제가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한국 사람하고 고대 개념을 다 분석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만에서 3만 5천 전쯤에 오히려 베트남, 중국, 한국 이쪽을 거치는 아시아족들이 유럽적 북극, 남아메리카, 그 북아메리카를 다 한번 덮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갔다가 오히려 빙하기가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히려 축소되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갔다가 후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퇴한 거지 그쪽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섞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인류의 일동 경로를 보면 한 10만 년에서 7만 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이 넘어옵니다. 흑인들입니다. 새카만 흑인들. 머리도 꼬실꼬실한 흑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왔다가 이쪽에서 베트남이나 이 순다만이라 그러는데 이 큰 땅떨이에서 한 몇만 년 계속해서 번창을 합니다. 그러다가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한 만에서 만 오천 년 전쯤에 농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쌀, 뭐 가축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대폭발적인 인구 폭발이 뭐 대대적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넘어가서 저
에스키모 이런 사람 북극 저 핀란드 이쪽 다 넘어가고 저 남아메리카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넘어와 있었습니다. 넘어와 있었는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넘어오죠. 그죠? 몽고에도 오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남방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이쪽에서 확대 나간 그런 겁니다. 오늘 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물질에서 생명이고 여러분이 된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DNA든 뭐 RNA든 뭐든 외계에 있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존재의 정보를 통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 정보의 다양성이 스위치가 일어나는 뭔가 다르게 차이가 나 이게 의미를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사회의 다양성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민주화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성의 정보를 저희들이 개놈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이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개놈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세금 내시는데 국가에다가 그거 다 제가 이제 돈 받아서 연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과거 아까 그 8천 년 된 고대인 개놈 그죠? 과거를 아는 거죠. 아 우리 조상이 진짜 이랬구나. 그다음 미래 아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암에 앞으로 걸리겠네. 내 자식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뭐 더 뭐 튼튼하겠네 안 하겠네. 뭐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튼튼하겠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줍니다. 왜냐하면 게놈이 바로 생명의 가장 핵심이고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놈을 읽는 게 생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